3월 한 달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20일이 지나고 오늘이 2한번째죠2 2번째네요 벌써 반이 21일이 벌써 후딱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갔죠? 한 1년 정도밖에 안된것 같은데 벌써 다 지나갔어요 어느 날 사막의 수도원에서 한 젊은 수도사가 수도원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는 본래 착한 사람인데 자꾸만 마귀가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젊은이. 마귀가 마귀는 밖에서 잔의 잔의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잔네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네. 로마서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한 선악과를 보고서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가장 이기기 힘든 적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어려서부터 자기가 기르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자나 곰과도 상대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용기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천하장사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도 단한 방에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갑옷도 없고 칼도 창도 없이 돌멩이 하나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혼수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신체의 일부를 모아 오라.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당장에 자기 부하들과 출동을 해서 200명 분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지금 쫓기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찾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을 참다 구출, 구출해냅니다. 능력도 있지만 오지랖도 굉장히 넓었어요. 다윗의 가족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갔을 때, 다윗은 단 400명만 데리고 가서 그 아말렉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동료들의 여인들을 다 구출해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백전, 백승, 당할 자가 없었어요. 다윗도 다윗이지만 그 부하들도 정말 막강했습니다. 사무엘 하 23장을 보면은 마치 무협지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데 왜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시라손이라는 깡패는 일본 불량배들과 4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다그먼 사람 요셉 바세벳이란 사람은 80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거기에 엘라살과 삼마라는 용사들이 요셉 바세벳과 함께 삼총사를 이루었는데 한 번은 다윗이 전쟁 중에 목이 마르다 그랬더니. 적진을 뚫고 가서 적진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 삼국지에서 비슷한 걸 읽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막강했고 질줄 모르던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적이 등장한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점면 시점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꼭그 왕들이 어떻게 1년 캘린더 놓고서는 이때부터는 우리가 전쟁한다 뭐 정해놓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3천년 전 중동 지방에서는 항상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면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음식을 지키려 하는 자들이 항상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유능한 왕이라는 것은 자기 군대를 끌고 나가서 이웃 나라랑 전쟁을 하고 그들의 음식을 빼앗아 오는 왕, 그 사람이 유능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자기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왕들이 출전할 때에 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또온 이스라엘만 전쟁터로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의 궁궐에 그냥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은 저녁 때에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 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여러분과 저처럼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녁에 일어났다 했어요. 그것은 자기의 부하들이 지금 위험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그 순간에 자기는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즐겼다는 말입니다. 적들은 저기 밖에 있고 이 예루살렘은 안전하고 감히 다윗에게 도전할 적이 없는 거예요. 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다윗이 싸워야 할 위험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런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이 안전한 궁궐 옥상을 거닐다가 궁궐 맞은편 건너편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했습니다 보자마자 어이쿠 하면서 눈을 가리고 다른 데로 갔어야지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말은요 그 여자가 아름다운지 아닌지 구별할 정도로 가까이 가서 유심히 봤다는 이야기죠 또 어, 다윗도 다윗이지만 이 여인, 이 바세바라는 여자도 참 딱한 게, 목욕을 하려면 어디 숨어서 해야지, 왜 남들 눈에 띄는 데서 목욕을 해요. 이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뭔가 있어요. 구린데가 좀 나요. 여러분, 유혹은요, 어디에나 보이고, 어디에서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TV를 틀어도, 신문을 봐도, 심지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전단지를 봐도 유혹은 있어요. 단지 성적인 유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박과 음주와 거짓말하는 것과 게으름의 유혹까지. 그런 유혹들이 우리의 눈에 뜨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까지는 어쩌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는 것부터는 우리 잘못입니다. 유혹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까지는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유혹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죄의 시작인 거예요. 그냥 누군지 궁금해서 그랬을까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 있던 마귀가 기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엘리암이고 남편은 헷 사람 우리아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아하, 남편이 있구나. 아 내가 잘못했지. 그리고 거기에서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저 자기가 순간이라도 음심을 품은 것을 회개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여자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잠만 잔 것이 아닌 것이 성경에 보니까 여자는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레위기의 법에 의하면은 다윗과 바세바는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또 무너집니다. 자기가 죄지은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죄를 감춰야겠죠. 정말 무기력했어요. 다윗은 우리아를,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우리아 때문에 임신한 것으로 가장을 하려다가 그 계획이 실패해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감행하는데 우리아를 전장, 전장으로 내몰고 거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우리아의 죽음은 다윗이 각본을 쓰고 감독한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볼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문장,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27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제일 무서운 이야기예요. 다윗은 여지껏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살아오다가 이죄한번 짓고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만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일한 적이, 사방의 유일한 적이, 나는 정말 평안 가운데 있는데 유일한 적이 내 자신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위험이 전혀 없는 바로 그때가 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도전이 없을 때, 고통이 없을 때 정말 평안하고 정말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바로 그때예요. 안전함을 느낄 때 교만해지고 안전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안전함을 느낄 때 우리가 귀, 기도를 쉬게 되죠. 편안함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은 그때 우리는 죄악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도전하고 배우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들들 볶는 거예요. 큐티를 해야 된다, G2J 아카데미에 들어와야 된다, 핸드 프로젝트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달달 볶는 이유는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혼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친구들,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감시해 줄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죄악이라는 것은 그 본질상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소그룹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소교회, 선교회, 큐티 모임 그런 곳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부분들을 나눌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죄악을 멈출 기회가 있을 때 멈춰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안 돼요. 내가 이미 신앙의, 어, 신앙의 가책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멈췄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씩 더 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고민을 하다 하다 이러한 한탄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해요. 그리고 보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 그 해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에게서 해법을 찾지 못했어요. 8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과 싸워서 도무지 승산이 없을 때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사, 여러분들이 스스로와 싸울 때에, 여러분이 스스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네 번째, 이미 죄를 저지른 후라면, 우리에게는 나단과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사람,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 두려움 없이 나의 죄를 꾸짖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영적인 멘토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를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없다면은 최소한 교회의 성직자들과 친해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죄악으로 빠져들었을 때, 거기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을 구해줄,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네 가지 원리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항상 승리하며 스스로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 내가 싸워야 할 유일한 적이 내 자신일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과 다위, 다윗처럼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죄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크게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저희